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폐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영상물은 일본 돈이 되겠습니다. 일본 돈. 일본 5,000엔짜리 돈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려가면서 영상에 한번 이렇게 올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 돈의 상태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용이 안된 사용제가 아니고 이제 미사용제가 되겠습니다. 미사용제. 발행 연도는 2004년 11월 1일부로 이제 발행 개시가 된 그러한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신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권. 일본에서는 종이돈이 이제 네 종류가 나오는데 10,000엔, 5,000엔, 이것이 이제 5,000엔짜리가 되겠습니다. 2,000엔, 1,000엔. 그래서 이제 네 종류의 그 지폐가 나오는데 C권, D권, E권 해가지고 요것은 이제 마지막 2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04년 11월 1일부로 이제 발행이 된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 5,000엔 정면에 나오는 인물은 여자 작가라고 합니다. 여자 작가. 그래서 이 역사상의 일본 지폐에는 이 여자가 이제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남자가 대부분 올랐는데 화폐에 여자상을 넣은 것은 여자의 인물상을 넣은 것은 일본 여자의 사회적 그 지위 향상에 따른 그러한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이제 이 과거의 여자 작가의 사진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의 이름은 히구치 이치오라고 하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1872년 5월 2일생, 졸혼 1896년 11월 23일날 죽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24살에 요절한 여류 작가라고 합니다. 여류 작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여성의 그 사회적 그 지위 향상에 따른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사진을 돈에다 넣은 것은 그렇다고 합니다. 역사상 이 5,000엔짜리의 여자가 이제 넣는데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의 그 화폐는 이제 이 종이돈은 네 종류가 있는데 10,000엔, 5,000엔, 2,000엔, 1,000엔 그래서 이제 4개 종이 있는데 C권, D권, E권에 세 번에 나눠서 이제 그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E권 발행권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 11월 1일부로 이제 발행이 된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화폐 환율은 10대 1로 보시면 됩니다. 10대 1. 10원 나오네, 10원. 환율이 1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일본 1,000엔짜리, 1,000엔 종이돈도 이제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 5,000엔짜리 영상에 올려드리고, 500엔짜리 돈도 이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동전도 여러 번 올려드렸고, 종이돈으로선 5,000엔짜리 이제 처음 이렇게 또 올려드립니다. 영상에. 요 밑에는 국립인쇄국 제조라고 썼습니다. 국립인쇄국 제조라고 썼네.
돈을 발행한 곳이 국립 인쇄국 제조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 여자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데, 통구일엽이라고 나와 있네. 통구일엽. 한문으로 통구일엽. 얼음나무 통자에다 입구자, 한일자, 한아래는 뜻 일자, 입사우엽자 써가지고 통구일엽이라고 합니다. 본명인지, 가성인 가명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나왔고, 원래 이름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구치 이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2000엔짜리 종이돈은 일본 사람들도 보기 쉽지 않다래요. 일본 사람들도 보기가 드물다르는데 잘 쓰질 않는다릅니다. 2000엔짜리 지폐는 잘 쓰질 않는다래요. 만엔, 5000엔, 2000엔, 1000엔 네 종류가 있는데 2000엔 지폐에는 사람의 인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2000엔짜리는. 사람 인물이 안 나오는 돈이 2000엔에는 사람의 인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뒷면에 사진 그림을 말씀드려보면은 오가타 고리노의 붓꽃이라고 합니다. 오가타 고리노의 붓꽃. 붓으로 이제 그린 그러한 꽃이 되겠는데, 이름이 이제 오가타 그린의 붓꽃이라고 합니다. 그걸 좀 들여다보니까 일본에서 60년대 전후해가지고 돈의 재질이 뭐 좋지 않았다 그래요. 돈 한번 발행이 돼 나오면 2년을 못 썼다랍니다. 일본 돈그 지폐 종이돈을. 그것이 아마 뭐 위조 방지를 위해서 그랬다든지 하여튼 일본 60년대 전후해가지고 나오는 종이돈이 2년을 못 썼다 그래요. 근데 지금의 이 돈의 재질은 좋습니다. 신권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도 현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전을 또 많이 쓴다 그래요. 그의 뜻은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뭐, 돈을 자판기나 이제 돈을 꺼내 써도 아마 소비세 정도가 붙는 거 외에 세금을 이제 띄고, 아니, 카드에서 이제 세금이 아마 꽤 낙는 거 외에 카드를 이용을 하면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댕기면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네가 저 카드를 가서 내 돈이지만 돈을 꺼내면 그 다음 얼마 붙듯이 이 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아마 더 붙는 곳이에요. 카드로 이제 현금을 좀 쓰고 싶어가 꺼내면은 세금이죠, 세금. 뭐라 그런지 하여튼 돈이 많이 이제 뛰는데. 그래서 일본도 현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아주. 한 번에 꺼내가지고 아마 돈을, 카드를 잘 사용 안 하고, 카드에서 이제 뛰쳐나가는 아마 세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지 현금을 많이 쓰고 동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1원, 5원은 벌써
사용하는 지가 몇년 됐는데, 수년 안에 참몇년 됐는데, 일본에서는 1엔, 5엔, 뭐 10엔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동전을. 그 500엔짜리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사실상 그 동전은 6개 종이 되지만 뭐 1원 5원은 뭐안 쓰는 지가 오래됐고 이제 4개 종이 되겠지. 이제 50원, 100원, 50원, 10원, 100원, 500원 그렇게 쓰는데 일본에서는 뭐 1엔, 5엔을 아주 많이 쓰는 법이에요. 현금하고 동전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동전은 아주 동전 지갑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 동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쓴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의 그 여자 작가, 여류 작가 이 사람의 이름이 또 통구일엽이라고 합니다. 통구일엽. 얼음나무 통자하고 입구자, 한일자, 나라 하나라는 뜻. 입자고 엽자 쓰네. 자, 여러분 영상을 여기서 줄여볼까 합니다. 구독을 안 누르신 분 한번 눌러주시고, 좋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힘에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